독도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 대표섬을 담았습니다. 난 차가운 도시 여자. 도시 스트레스에 지친 나의 피부 건강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파실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아 맞아, 독도 에디션 그게 있었지? 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키맨츄의 아웃 오브 서울 독도 에디션입니다.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릴 키맨츄는요, 약사가 직접 테스트하고 만든 화장품으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독도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독도란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폼에는 독도 근해 심충수인 청와라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청와라에는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서 콜라겐 형성 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독도 근해 심충수가 들어가 있다. 사실 저도 좀 들어봤어요. 이거 뭐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요즘 그 찬바람 좀 많이 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까칠까칠해졌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클렌징 폼으로 씻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안 되고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걸로 사용하세요.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링 젤 중에서는 최초로 명예 전당까지 올라갔던 인기 제품인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좋길래 뭐 아까 뭐 명예 전당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 필링 젤에는 키맨츄만의 특허 원료인 칠화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칠화수면 7개의 꽃물? 네, 정답이에요. 오, 뭡니까? 회화나무 꽃 추출물, 그리고 홍화 추출물, 연꽃 추출물, 금은화 추출물, 서양 백꽃 추출물, 매화 추출물, 동백꽃 추출물로 이루어진 칠화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만 들어가도 좋다고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게 7개가 들어갔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최고죠.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거 한번 또 써봐야 되나, 이거? 오메나, 오메나. 이거 좋아도 너무 좋은데요? 응? 독도를 닮은 정직함으로 독도를 담은 안전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아웃 오브 서울 독도 에디션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피톤치드가 아주 가득해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이곳 어디일까요? 정답! 떠나요 둘이서. 아, 뭔지 아시죠? 제주도 사려니 숲길.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신성한 숲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담은 화장품, 소소한 사려니 듀얼 클렌징 워터 오일, 그리고 소소한 사려니 클렌징 폼입니다. 근데 클렌징 워터 오일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클렌징 워터 오일은 뭐예요? 이 제품 보시면요, 오일층과 워터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옥수수와 코코넛 팜에서 유래된 천연 계면 활성제로 피부와 눈에 자극이 덜한 오일층과 또 동해안 해양 심충수 함유로 산뜻하고 촉촉하게 수분을 충전시켜주는 워터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그럼? 자, 이렇게 오일층과 워터층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쉐키쉐키 흔들어주세요. 맞아, 이런 거 흔들어야 돼. 충분히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요, 부드럽고 산뜻한 듀얼 클렌징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분들은 리바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리바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화장솜에 묻혀서 아이 리무버 하는 거랑 똑같이 싹 하면 훨씬 더 순하고 부드럽게 클렌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의 리뷰를 살펴보면요, 네, 따갑지 않아서 좋다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극이 없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피부 연구소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입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소소한 사려니 클렌징 폼. 이게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비건 제품이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부과되는 인증 마크인데요. 이 소소한 사려니 클렌징 폼이 그런 비건 제품입니다. 아, 좋네요. 듀얼 클렌징 워터 오일로 메이크업을 먼저 지운 다음에 착한 비건 제품, 이 소소한 사려니 클렌징 폼으로 이렇게 싹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고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연을 위한 첫 번째 리마인드 프로젝트. 사려니 숲길을 닮은 착한 제품, 소소한 사려니 듀얼 클렌징 워터 오일, 소소한 사려니 클렌징 폼입니다.